이 소방 간부 문제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이제 헌법 조문을 지저분하게 물어요. 그래서 소방 간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요런 문제가 2020년도에 그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가 세 문제 가까이 났는데 시험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텐데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헌법 규정을 묻는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또는이 아니면 과 법률과 이게 아유 뭘 저런 문제를 내는지 보시면 이렇게 아니하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과를 또 눈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이걸 이게 맞춰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소방 건부에서만 이런 식의 문제를 그러니까 2020년도 세 문제나 냈으니까 고요 특히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런 것까지 대비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 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은 뭐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무의미해 갈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게 뭔 말이냐? 자, 같이 그냥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구속 집행 정지 형사소송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결정으로 피고인을 뭐 해서 주제는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누가 법원은 근데 일항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어. 그럼 즉시 항고했을 때이 구속 집행 정지가 어떻게 되냐면 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가두고 있는 거를 정지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검사는 그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데 즉시 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 집행을 정지한 재판이 정지되면 어떻게 해? 풀어줬는데 다시 구속 가둬두는 거죠.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정은 검사의 불복을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왜? 자, 헌법 12조 3항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 구속.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 그러니까 검사는 신청만 할 뿐이지 제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관의 판단보다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의 특별 규정인 거예요. 자, 12조 1항 법률과 아까 또는이 아니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혹은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적법 절차 조항에 대한 영장주의가 12조 1항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장주의 위배가 특별 규정 위반이 되면 일반 규정도 바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항의 영장주의 12조 1항에 대한 적법 절차 원칙의 특별 규정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따라 이제 구성된 거예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데 사전 통지를 생략. 전자우편은 뭐예요? 이메일. 이거 사전 통지를 하면 어떻게 돼? 텔레그램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 지워버리겠죠? 그다음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도록. 자, 위배되지 않는다.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사용자 그 계정에서 탈퇴하거나 메일 내용을 삭제, 수정함으로써 증거를 은닉, 멸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헌법 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 법원 허가 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에 사후 통지 X 영장주의 사전 영장 헌법 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
이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는 의미하기 어렵다. 자, 사후 뭐 이런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백지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자, 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피의자의 주권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 중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자, 그래서 자, 일단 헌법 12조 3항하고 헌법 16조를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헌법 16조는 모든 국민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걸로 딱 끝인데 헌법 12조 3항은 어떻게 돼?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까지는 비슷한데 여기는 다만 하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현행 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을 염려했을 땐 사후 영장 청구 예외. 그러니까 현행범하고 긴급체포. 현행범하고 3년 이상의 형에는 요게 이제 긴급체포를 말하는데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엔 사후에 영장을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조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헌법 12조 3항과 달리 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이게 없잖아. 하지만 헌법 12조 3항 6조의 관계, 뭐 주공원에 관련한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16조 종합해 보면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자, 예외를 인정하는데 여기 이제 현행범하고 긴급체포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피의자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현행범하고 긴급체포에는 그냥 본래 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에는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체포 외에도 뭐가 있어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어요. 자, 현행범 체포는 훔쳐서 막 돌아다 막 도망가는 애를 그 현행범으로 이렇게 막 쫓아서 잡는 거고 긴급체포는 이렇게 장기 3년 이상 형에 따른 중한 범죄를 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요게 그대로 요두 가지가 그냥 당연히 인정되는데 요로 현행범 체포 말고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말고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개연성이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 판례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건 좀 해설을 좀 제가 자세하게 가져왔는데, 자, 형사소송법 216조,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형사소송법,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제가 가진 교재, 헌법, 제가 쓴 교재 헌법 헌팅 추록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교재 안 가진 분들도 요 추록 받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어요. 자,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과 관련돼서, 자,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다음에 처분을 할수 있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 영장 없이. 근데, 자,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아까 그 개연성이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그 자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할 때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요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 그래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수사기관이 공사 단체 등에 대한 범죄 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 자,
여기선 기관이 어딘가? 자, 공사, 단체 등. 자, 요거는 임의 수사에 해당해서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요 공사 단체 등과 관련해서 요게 국민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에는 영장제 적용되잖아. 자, 요거 맞아요. 자, 이거 뭐냐면 조문 때문에요.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서 국가기관 또는 공사 단체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직무수행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요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에 이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냥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자, 그래서 사실 조회종은 수사기관의 공사단체 등에 대해 범죄 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 그 권한을 부여하실 뿐이고 이에 근거한 조회 행위에 대하여 국민보험공단 등이 이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 제공에도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 아니라 임의 수사. 왜냐면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면 강제 수사로 되는데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수사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주의는 뭐예요? 어떤 이제 강제 처분에 대해. 에 대해서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 거기에 적용되는 거지 이렇게 임의 수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판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에 대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에 자 여긴 공공기관 말고 전기 통신 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요거는 또 개념 표지가 뭐냐면 통신 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제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자, 통신 비밀보호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뭐 이렇게 전기 통신 사업자 뭐 KT라든지 뭐 SK라든지 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받으면 전기 통신 사업자는 뭐 KT 같은 데는 협조하여야 한다. 강제 수사가 되는 거예요. 자, 통신비밀보호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처분.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처분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두 개의 아까 116번하고 구별표지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 이 경우에는 이제 강제처분인 거고 이 공사단체 등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전기통신사업자 이런 게 거기는 이제 뭐 민간단체 이런 게 아니라 뭐 국민보험공단 등의 어떤 그 어떤 공적 기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는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개인정보 요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수 있다라고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임의수사. 자, 구별표지를 그렇게 정해주세요.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권리란 변호인과의 신체 구성을 다른 사람 사이 충분한 교통을 허용하면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 없이 하여가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 사이에 서신에는 아니, 적용되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Y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이게 이제 국회 8급 여기에 이제 약간 문제가 깔끔하지 않아요. 뭐그뭐 7급 문제라든지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5급 공채 이런 시험에 비해서 조금 그런데 이게 이것도 자 이게 이제 틀린 질문인데 법령이에요. 소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기 그러니까 가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녹화하겠습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할 우려가 있는 때. 그런데 요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인 거죠. 이런 경우에도 참그 참여하지 못하는 거
뭐죠? 120번. 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지에 숙련돼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중요한 판례죠. 이 사건 변호인 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종래에는 형사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2018년 판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법 12조 제3 부문에 규정된 구속은 자, 12조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조 4항.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헌법 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도 즉시 보장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자, 가사소송. 에서는 헌법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거. 시기 때문에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보행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 자, 헌법 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본문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을 볼 수는 있어요. 자,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와의 아까 접견교통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